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재명 의원이 또 기소를 당한다. 뭐 대북 송금 뭐 김성태 씨 때문에 또 기소를 당한다.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좀 어때요? 추가적으로 또 뭐 기소가 될까요? 그러겠지. 아 된다? 그러면 뭐 해? 괜찮을 건데. 상관없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거기서도 최악을 다하지 않을까. 검찰이나 현 정권에서도 최선을 최악을 다하겠지. 그래도 민주당이 요즘에 조금 지금 분열의 조짐도 보이지만 요거만 잘 갖고 가신다면은 또 대대 더 까딱 없을 것 같아. 아 그걸로 인해서? 나는 아무튼 대선 전에 이 대표님께서 목에 이렇게 칼 맞은 거 난 그때 그거 넘기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는 괜찮으실 것 같아. 탄탄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래도 모든 일이 있어도 순조롭게 처리가 될 거야. 총선 전에 맞은 거잖아요. 그때가 난 최악이었고 네. 내가 그 이재명이라는 대표의 운세를 봤을 땐 최고로 안 좋았었고 이제는 탄탄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당신이 원하는 식의 그림이 그려지고 풀어질 거라고 봐. 그러면 일단은 뭐 상관이 없다? 뭐 기소가 되긴 될 건데 그걸로 인해서 뭐 타격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게 없다? 많은 걸로 하겠지만 별일은 없을 것 같아. 그럼 앞으로 좀 괜찮아나요? 계속? 쭉? 난 그렇게 염원하고 그렇게 보고 있어. 맨날 기도하시나요? 그래? 맨날은 안 해. 돈을 한 푼도 안 주잖아. 야, 공짜 기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근데 17일 날 내가 또 저기 산지 조종원 곤륜산이라는 곳에 기도를 가는데 초를 또 두 자루 준비해 놓긴 했어.